자, 세원고 2학년 교과서 1과 보겠습니다. 오늘 1과는 그냥 다 나갈게요. 2과는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무리하지 않고 그냥 목요일에 나가겠습니다. 자, 1과 본문 1번. 자,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의 마지막 세대죠. 자, 아무래도 좀 철진한 교재답게 내용이 조금 유치해요. 자, 그래서 내용은 당연히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1과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순서배열 문장 삽입 같은 걸로 점수 주는 문제로 소모되는 거랑,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출제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까? 나머지 에너지는 싹다 수학이랑 영어 외부 지문에다 쏟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The art of preserving travel memories. Preserve, 보존하다죠? 자, 그래서 one of the best things that travel gives us까지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 give의 목적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선행사는 요거죠. 그리고 주어가 원이니까 수일치 단수 조심하시고요. 즉, 이건 뭐 중3 고유 문법이니까. 자, 여행이 우리한테 줄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중 하나는 바로 the. 자, 리딩부스에서 했던 거 한번 써먹어 볼까? 자, 더가 나왔을 때는 너네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기억.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관념사가 바로 푹 떨어오니? 준승아? 아니지. 이러면 후치수식의 단서야. 알겠지? 후치수식의 단서. The memories, 자, 여기 봐봐. Of the places we've visited. 그지? 이렇게 후치수식 하죠. 우리가 여태까지 방문했던 장소들에 대한 기억이 최고고요. And, 자, 목적, 아니, 그러니까 보어원, 보어투죠. The special experiences we had there. 자, 요거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걸볼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요 정도 보고. 자. In order to hold on to, hold on to가 뭐예요? 붙잡고 안놔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바꾸면 될까? 진혁아, hold on to를.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 Remember? Preserve가 좀더 좋지 않을까요? In order to hold on to these precious memories. 그러니까 보존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중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We often bring home souvenirs.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기념품을 갖고 와요. These souvenirs tend to be objects like postcards, fridge magnets, and keychains. 그래서 objects는 여기서 물품이죠. 물체.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는 기념품으로 사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 뭐 문장 삽입이라 써 있죠. However, 그러나 a souvenir doesn't have to be something purchased in a gift shop. 자, purchased in a gift shop은 과거분사구로서 something을 후치수식하는 거.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상점에서 구매되는 것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in fact, the word souvenir means memory in French. 그래서 souvenir라는 단어 자체가 프랑스어로 기억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너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영국인들, 미국인들이 상당히 프랑스인들을 되게 동경하거든. 그래서 너네가 특히 제일 많이 쓴뭐 vacation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다 프랑스어에서 넘어온 거야. 그래서 얘네가 이런 거 프랑스어에서 쓰는 단어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어고요. So whatever brings back memories could be called a souvenir. 자, 요거 관계대명사 아시죠? 그래서 무엇이든 brings back memories, 기억을 다시 되새겨 온다, 되살려 온다라고 하니까 관계대명사 what에 ever가 붙은 복합관계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그냥 중딩 때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No matter what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기억을 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라면 다 call, 자, 수동태죠. 수동태로 쓰였을 때 call은 목적 보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였으니까 그대로 보어가 같이 온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여기서 만약에 could be calling이라고 하면 수빈이한테 야, 너 지금 일로 와봐. 이렇게는 미친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then what can keep us, what can we keep as souvenirs to preserve our travel memories other than ordinary gift shop products? 자, other than은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그 외에란 뜻이죠? 그래서 저 what은 의문사죠. 의문사. 그러니 무엇이 우리가 souvenir, 기념품으로서 간직해서 우리의 여행 기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기념품 샵에서 사는 물건들 빼고. 그치? 자, 드디어 이제 서막이 끝나고. Let's look into what other travelers do to make
their travel memories last longer. 자, 유치 짬뽕 문법 하나 나왔네. 자, make memories last. 동사 원형 나오지? 그래서 저거 하나만 조심하면 될것 같네요. 자, 이제 본문 2. 자, 그래서 한놈 나왔어. Make a plate with the travel maps. 그래서 플레이트로 여행 지도를 만든 자. Matthew가 시부리네요. 자, 그래서 플레이트는 여기서 접시란 뜻이죠. 접시로 여행 지도를 만드는데 Buying souvenirs and taking photos can be good ways to remember. 자, ways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고. 그래서 여행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Most of the time I would store these things. 그래서 most of the time은 여기서 그냥 부사 역할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시간에 나는 would, 여기서 would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금 과정법이니? 아니겠죠, 당연히. 왜? Most of the time 내가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과거 습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전엔 store these things. 이 기념품들을 보관하곤 했지. somewhere and hardly. hardly 뜻 뭐예요? 찔끔. 찔끔이라 하면 되잖아. 다 찔끔 패밀리야, 이거 싹 다. 어차피 뭐 뒤에 찔끔 다써 있을걸, 그 친구들. 그거 쓰면 되죠. hardly ever look at them. 너네 기념품 사고 그냥 집에 처박아 놓은 거꽤 있을 거야, 그지? 얘도 똑같잖아. look at them and thus they would be slowly forgotten. 자, 그리고 얘네가 잊혀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기념품이니까 수동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니네 여행 가면 기념품 사냐? 준승이 사? 보통 뭐 사? 최근에, 가장 최근에 여행 가서 산게 뭐야? 열쇠고리? 아, 너도 그럼 거의 마지막 나온 애랑 비슷한 거네. 열쇠고리. 어디 가서 샀는데? 부산? 아, 너 가족여행 갔다 오지 않았나? 근데 정작 우리 열쇠 안 쓰잖아. 그럼 그냥 진짜 그냥 보관하는 거야? 안 쓰고? 아, 재영이는? 너는 잘안 사? 나도 안산지좀된것 같아. 뭔가 기념품샵 가서 뭐 사면 지는 느낌 안 나냐? 나만 그러냐? 나는 이렇게 뭔가 얘네한테 뭔가 내가 물건을 사면 지는 느낌 나는 것 같아서 잘안 사는 것 같아. So I came up with my own method. Come up with, 떠올렸다죠? 나는 떠올렸다. 자, 고안해 내다니까 디바이스 같은 단어들 써도 되죠. 그래서 나만의 방식을 떠올렸는데 그 방식이 preserving memories in a more interesting and visible way. 좀더 재미있고 좀더 눈에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보존하는 법을 만들어냈다. 자, 이게 왜 interesting이에요? 얘가 수식하는 건 누구니까? way잖아. 그러면 interest가 흥미를 유발해야겠지? 자, 감정 유발 타동사니까 능동으로 쓰면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ing 써야지. 자, 그다음. 아이씨, 여기 최근까지 수능 수업하다가 해서 그런가? 이렇게 학위가 시리냐 이거? 아니, 지난주까지 수능 기출하다가 무슨 뭐 여행 가서 접시로 지도 만들었네. 연병하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학위가 시리냐? 그래도 해봅시다,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깝치면 안 돼. 대신에 까불면 굴러 가는 거야. 내가 진짜 절실하게 느꼈거든. I started doing this 2 years ago. 내가 2년 전부터 했는데 when I got an opportunity to travel around Europe. 자, 투구정사 또 나왔고요. 형용사. 자, 그래서 유럽을 주변을 맴돌면서 여행할 기회를 내가 가져서 with one of my best friends. 내 가장 절친인 친구랑 갔다 왔어. 그래서 it was spontaneous. spontaneous 무슨 뜻? 그치, 즉흥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뜻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판단해서 내리면 spontaneous야. 그래서 우리는 즉흥으로 여행을 가서 so we relied mainly on paper maps. 그래서 우리는 주로 종이 지도에 좀 많이 의존을 했는데 from hostels were tourist information offices. 그래서 호스텔에 있거나 그 인포메이션 센터 그런 데 있는 걸로 우리가 계속 지도 보면서 다는데 어떤 미친놈이 요즘 지도를 봅니까? 구글 맵이 얼마나 잘돼 있는데, 그죠? 너무 옛날 지문이야. Every day We planned our route. 재밌는 게 저거 루트잖아. 미국 애들 어떻게 발음하게? 라우트라고 발음해요. 라우트. 그래서 our route 하면 미국 사람인 거야. 루트 하면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planned our route and sightseeing stops on those maps. 그래서 이 지도에서 우리는
계획, 그러니까 어디 갈지 계획하고, sightseeing이 뭐예요? 사이트가 눈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걸 보는 거니까 관광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광지겠죠? 자, so when I returned home, I realized 여기는 대신 생략된 거고. 자, 그리고 여기 과거완료 나왔죠? 자, 과거완료 나온 이유는 당연히 뭐예요? 깨달은 시점보다 이전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과거완료 묘사해야죠. 그래서 had accumulated lots of these maps and suddenly I thought.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든 거죠. I could make a souvenir out of them. Out of them은 당연히 뭐예요? 뭔가 이렇게 뺀다라는 거니까 얘네들을 활용해서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만약에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나 활용해서 저기 서술형 내면 요런 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utilizing. 알겠죠? 아니면 오브가 있잖아. 오브가 있으니까 뭐도 괜찮아. 오브 요거 살려놓고 니네 보고 make use of를 떠올려서 써라.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치? 그럼 요거는 making use of라고 해야겠죠? 뭐, 요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I began by cutting out some landmarks from the map. 자, 랜드마크는 뭐, 모두의 맵을 다 하셨으니까 아실 거고. 자, 그래서 랜드마크, 그러니까 거기서 눈에 띄는 상징적 건물을 잘라냄으로써 from the map, 지도에서. 근데 그 랜드마크가 showed, 선행사 랜드마크죠. Show the best parts of our trip, such as the 자, 이거 에펠탑이잖아. 자, 영어로는 발음 어떻게 하냐면요. Eiffel Tower라고 해요. 그래서 the Eiffel Tower 그리고 저거는 Saint Peter's Basilica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And the Colosseum. 이건 콜로세움이라고 발음 안 하고요. Colosseum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발음한 기준은 다 미국 영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라서 지도로 만든다라는 거죠. Then I got an ordinary plate and pasted. Paste는 너네 copy and paste,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번 배운 적 있을 거야. 풀칠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Pasted the map pieces onto it using special glue. onto가 무슨 뜻이야? 저거 into 하면 안 돼? 뭐, 얘기하려면 해. onto가 뭔데? 그치. onto는 개구리가 이렇게 해서 뽕 하면 이게 onto야. 근데 우리가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잖아. 그치? into는 뭐예요? 어떤 3차원 물리적 공간 안으로 넣을 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onto it using special glue. 자, 요 using은 분사구문이죠? 방금 제가 잡아드렸던 utilizing이랑 똑같은 원리지. 동시동작. 그치? 그래서 특별한 특수 풀을 사용해서 위에다가 붙인다. 자, 다음. 자, finally I put a layer of sealant over the whole plate. So that은 뭐뭐 하도록 그래서란 뜻이죠. So that the paper wouldn't fade or wear out over time. Wear이 닳다란 뜻이야. 다 닳아 사라지거나 이게 흐릿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so that 쓴 이유가 뭘까? So that이 to 부정사랑 똑같잖아, 뜻. 근데 왜 굳이 to 부정사 쓰고 so that 썼지? 왜 그러냐면 주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주어가 다를 때는 수부정사를 쓰면은 의미상의 주어를 살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안 하고 그냥 so that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오히려 간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상의 주어로 바꾸면 여기 지금 다써 있잖아. 여기 봐봐. In order that the paper wouldn't fade out.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so as for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구태여 잘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절을 구로 전환하는 거.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만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so that을 저기 투부정사구로 치환하는 거. 자, the result is a wonderful decoration. 그래서 결과는 아주 이쁜 장식품이 되었어요. So that I can look at. at 전치사인데 목적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it is also a terrific reminder of every place I visited. 이제 귀찮으니까 말만 할게요. 여기 목적격 생략됐죠?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마다 그날 그때 장소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리마인더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놈. 자, 이번엔 미국 놈이네요. 자, keep charms on a bracelet. Sarah. 자, 56세네요. 아이고. 어르신이니까 우대하면서. 자.
저기 charm은 매력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물건에다 쓰면 뭐냐면 그런 매력을 더해준다라고 해서 장식품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racelet, 내 팔찌에다가 장식물을 쭉 달아놓는다라는 뜻이죠. 자, shortly after가 무슨 뜻일까요? Shortly after. Shortly after는 곧바로란 뜻이야. 뭐뭐 하자마자 바로란 뜻이야. 알겠지? Shortly after my wedding 30 years ago. 자, 30년 전에 결혼을 하자마자 I went on a road trip with my husband. 남편이랑 저기 로드 트립,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We started in New York City and drove across the entire country to San Francisco. 너네 혹시 미국 지리 알아? 혹시 아시는 분? 몰라요? 이게 지금 거의 무슨 미친 수준이냐면 뉴욕이 한 이쯤 있잖아. 샌프란시스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 대륙 다 횡단한 거야, 이거. 근데 이게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거 아 근데 나 까먹었다. 7,000km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미국은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 비행기 타고 한다면 부르주아냐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얘네는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태까지 몇 킬로 직진 후 우회전입니다. 제일 길게 본게 내가 한 38km인가가 제일 길거든. 얘네는 900km, 700km 이런 게 다반사라고 하더라고. 내비 찍으면. 그래서 모텔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미국에서 생겼잖아요. 하도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전 대륙을 다돈 거예요, 이거. 알겠죠? 자, 그래서 there 거기서 at a tiny souvenir shop. 자, 기념품 가게에서 my husband found a bracelet charm in the shape of the Golden Gate Bridge. 금문교라고 하죠, 우리 한자로. 그래서 금문교 모양의 저기 팔찌 장식을 봤대요. When I saw this cute little charm, I thought it'd be a great souvenir to remember the trip. 아니, 형용사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자, 그래서 이 여행을 기억할 만한 장식품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So I bought it to hang on my silver bracelet. 자, 쉬운 건 이제 그냥 영어로만 읽을게요. 자, This turned out to be the beginning of a lifelong tradition. 자, turn out은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투부정사,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일생 동안의 전통이 되는 시작을. 그래서 After a few months, my husband and I got a chance to travel, 이제 귀찮다, 야, 형용사, 말만 할게. To travel to Moscow. 모스크바는 모스크바예요.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There we happened to find a tiny Saint Basil's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면 Cathedral이라고 하고요 대성당이란 뜻이에요 천주교 대성당 Cathedral charm and it reminded me of the first charm from San Francisco 자 happen to 부정사 happen이 무슨 뜻이야 happen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빔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푹 떨어지지 이게 happen이냐 그럼 happen은 내가 원해서 일어난 거야? 그럼 뭐 써야 돼? intend 써야 돼. 그럼 happen은 뭐예요? 우연히란 뜻이야. 알겠죠? 혹시 몰랐으면 참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조그만 장식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얘들아, 요거 5부 나오는 거꼭 기억해야 돼. 기왕 이렇게 된 거, 수능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5부를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해 주면, 내가 전치사 5부 설명한 적 있나? 전치사 5부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인형 뽑기 집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로 특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딱 인형 뽑기죠. 인형 뽑기 안에 인형 겁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탁 찍는 거잖아. 그거 역할한 게 5부야. 그래서 리마인드는 너네 머릿속에 진혁이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야. 시험을 잘 봐서 기쁜 기억, 시험을 못 봐서 엄마한테 혼난 기억,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했다 차인 혹시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기억 중에 여자친구한테 차였던 혹시 차인 적도 없어요? 아 차인 적은 있어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차인 기억을 내가 떠올리게 하면 자 여러 가지 기억 중에 내가 하나로 특정해서 딱 떠올리겠지. 그래서 오브 쓰는 거야. 알겠죠? Remind A of B가 그런 뜻인 거예요. 죄송해요. 자. 슬픈 추억 떠올리게 해서 자 언제 헤어졌어? 어제요 이거 아니지 설마 언제가 마지막 연애야? 진짜 너무 옛날인데 야너 초등학교 때아 이건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원래 남자애들은 좀 늦잖아 너 초등학교 때 사랑이란 감정을 알았어? 모르지 않았냐? 난 몰랐거든 난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 깨우치기 시작해 중2 때부터
부터였거든. 그 전에 막 초등학교 때 여자친구 있긴 했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막 사랑하고 좋아해서 사귄 건 아닌 것 같아서. 너는 언제 깨우쳤어? 그러니까 아 이게 사랑이구나. 막 여자 보면 설레고 이런 거. 나는 초등학교 때 여자를 보고 설레진 않았거든. 그냥 여자구나. 막 이랬지. 막 좋아하고 이런 감정 아예 없었어. 근데 그게 중2 때 처음 생겼어. 내가 좀 늦나? 진영이 언제 생겼어? 여자 보고 설레고 막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중 어? 나랑 비슷하네. 왜? 아 그래? 그러니까 남자애들 좀 늦어. 여자애들은 되게 빠르더라. 야, 그거 막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사랑을 안다고 하고 그래서 여자애들 좀더 철을 빨리 드나 봐. 그지? 어쨌든 저희 5분 써야 돼요. 자, without a moment's hesitation.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we bought it to add to the bracelet. 그래서 그걸 추가했다 이거죠. 자, since then. 일단 since then은 그때 이후로니까 since then 때문에 무조건 현재 완료 써야죠.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manage 이거 근데 지난주에 하지 않았냐? 이거 manage 뜻 뭐예요? 그럭저럭 하다. 뭐뭐 하기를 해내다. 알겠지? 꼭 기억해. 그리고 manage는 무조건 to 부정사 써야 돼. to 부정사. 자, managed to find the perfect charm on every trip. 그래서 여행할 때마다 완벽한 장식을 찾아내려고 해서 어떻게든 샀다라는 뜻인 거지.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웃어? 아, 그냥 웃은 거야? 자, we now have nearly 20 different charms. One from each trip. We have a Taj Mahal charm from India, a Parthenon charm from Greece, and even an elephant charm from Kenya. 그렇대요. 자, as my children grew up, they helped choose. 자, help 나왔으니까 원형 부정사 나온 거. Choose some of the charms so our whole family can look back at every trip we've taken together.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나 이렇게 해도 되지? 다 이해되지? 본문사, 아, 뭐야, 끝났어? 자, 저는 제가 이 수업을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2017년부터 한거 같거든요. 이거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 17년, 18년 아마 이때부터 가르쳤는데 제가 제일 어이없는 새끼가 이 새끼예요. 심카드. 더 어이없는 새끼가 와이파이. 자, Save your SIM card and 아, 이거 두개다 해먹은 거구나, 얘가. 전 제가 제일 이해 안 돼요. 자, 인도 사람이에요. 아미르는 whether it's 혹시 나이가 나랑 좀 비슷하네? Whether it's for uploading status messages and selfies on social networks or whether니까 월 나왔죠? Or for looking up the best restaurants. Look up은 무슨 뜻이에요? 찾아보다라는 뜻이야. Look for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아, 오늘 준혁이랑 뭐 밥집 어디 가지? 라고 이렇게 찾아보는 건 look up이고요. 아, 진혁이가 준 선물 어딨지? 이건 look for야. 알겠지? 좀 차이가 있어. Looking up the best restaurants 하고 콤마하고 staying이네요. 분사구문이죠? 아, 아니구나. 이거 동명사구나. 왜냐면 whether 여기에서 콤마하고 끊기니까 staying connected online is not an option but a must for many travelers these days. 자, 그래서 저 whether는 뭘로 쓰였어요?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로 쓰였죠. 그래서 부사절로 쓰이면 whether가 무슨 뜻입니까? 뭐뭐이든 간에. 이거 야, 혹시 기억나냐? 이거는 지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바꿔봐. 힌트. 이렇게 시작해. 이거 기억 안 나? Whether it be 해가지고, 그거 whether 지운 다음에 be it 해서 도치해서 뭐뭐이든 저거이든 간에. 이거 내가 시험 냈잖아. 한 지지난주쯤에. 기억나죠? 그거. 얼마나 잡아줄 게 없으면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However, finding an affordable way to get a reliable connection when traveling overseas can be very challenging. Challenging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분사 아니에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좀 믿을 만한 저기 커넥션 그 연결이니까 와이파이 신호 같은 걸 잡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해외에서는.
So I buy a SIM card when I get to a foreign country.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옛날 책이야? 너네 요즘은 뭐 하면 돼? 이심 사면 돼? 이심 써봤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가서 심카드 안 사도 되고요. 한국에서 이심 사갖고 그냥 이심 등록하면 그냥 가서 키면 그냥 바로 심카드 돼. 알겠지? 너무 옛날 책이에요. 그래서 해외 가면 심카드를 사요. At a reasonable price, I can get the same connection speed as the locals. 그래서 현지 사람들이랑 똑같은 속도로 인터넷을 쓸수 있다. 자, that's not all.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because countries all have different telecommunication companies, each SIM card is a unique souvenir of my trip to that country. 그래서 회사가 다 다르니까 SIM카드 그 디자인이 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what's more, as SIM cards don't take up luggage space, they're very easy to take home. SIM카드는 심지어 공간 차지도 별로 안 하니까 집에 가져오기가 쉽다. 그래서 I have a collection of 9 already and it's growing fast. 벌써 전 9개나 모았고요. 그리고 되게 빨리 모으고 있어요. 이제 자랑하는 거죠? 지금 해외여행 많이 간다고. 자, 몇개 가봤어, 해외? 세고 있는 거야? 많이 갔나 본데? 아, 한 국가를 이렇게 많이 갔어? 진영이 몇번 갔어? 아, 그럼 이렇게 하자. 몇 군데 가봤어? 두 군데? 그럼 넌 그러면 일본 하나야? 일본이랑. 너도 다시 한번 갔네. 진영이. 필리핀. 기억이 안 난다고? 어렸을 때 갔나 보네. 완전 어렸을 때. 일본 그럼 어디 갔어? 나 그럼 오사카 안 갔을 것 같고. 도토리? 도토리라는 데가 있다고? 그래? 처음 듣는데? 또? 후쿠오카. 끝? 아, 그렇게 좋았어? 오사카는 뭐 나도 가봤으니까 알겠는데, 도토리 거기 좋았어? 아. 그치. 그리고 작년도 진짜 쌌어. 나 오사카 가서 깜짝 놀랐는데, 진짜. 오사카 가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때. 어쩌면 한국이 물가 올라간 걸 수도 있고. 아까 뭐 필리핀 어디 갔어? 뭐 원양어선 탔어? 씨발 바다라고 하면 씨 내가 어떻게 알아? 뭐그뭐 세부나 뭐 이런 데 갔겠지. 막 보라카 이런 데 갔겠지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아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거 물어본 건데 까먹었네. 자, 어쨌든 Another thing I collect might sound strange. 이거 진짜 이상해. 근데 그리고 아까 또 너였던 것 같은데 이거 might be sounded가 말이 돼요? 사운드 자동사인데 자동사에 보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다른 거는요 와이파이 핫스팟이에요. 미친놈이야 이거 진짜. Whenever I'm in a place, 얘는 그러면 포맷 한번 하면 울겠는데 이거. Whenever I'm in a place I want to remember,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장소에 내가 갈 때마다 I purposely 무슨 뜻? 의도성을 갖고지. 그러니까 intentionally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고의로. 문법 잡으려 했는데 단어를 더 많이 잡고 있네. 자, I purposely connect to the Wi-Fi. 자, then the hotspot name is automatically stored on my phone from that time on. 그러면 이제 저절로 그 와이파이가 찍혀 있죠. 여러분 핸드폰에 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Occasionally, 때때로 가끔씩 I glance. 나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본대. Through the list of all the museums, resorts, restaurants, and other places I've visited in my travels. 그러세요. Although I can connect to these hotspots when I get home. 집에 오면 연결이 안 된대요. 자, just catching a glimpse. glimpse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슥 흘낏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준승이 한번 흘낏 봤는데 차은우처럼 보인다. 좀 이런 느낌 있죠? 이렇게 좋아해? 자, 이런 걸 glimpse라고 하죠. 그래서 glimpse of one of their names on the list makes me excited. 그래서 a glimpse가 주어고 makes me excited. 당연히 내 감정이 신난 상태여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excited라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all the memories from that place come from. 자, 여기서 주어는 memories니까 come,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come flooding. 자, 이거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come 쓰면 이렇게 ing 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ing 하면서 나한테 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come flooding into my mind. 그래서 요게 서술형 대비 포인트로 제격이긴 한데 제가 한 5년 전에 가르쳤으면 강조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너무 끝물이라 아마 여러분들 기출문제만 풀더라도 충분히 대비될 거예요. And I can remember exactly what it was like to be. 그래서 그때 어땠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 For example, at that peaceful terrace near the shore in Bali.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환상적인 그 테라스, 광경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런 생각이 마주 싹 밀려온다. 그렇대.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For a moment. 그래서 잠시 동안. It's almost like I'm actually there. 실제로 내가 거기 있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자, 본문 6. 아,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 이거. Make friends and keep in touch. 친구를 사귀고 연락을 해라. 효정이가 제일 쓸데없는 소리하네요. 자, for me, 저한테. The best souvenirs are new friends I make while traveling. 그래서 내가 여행을 하는 동안 사귀는 친구들이야말로 기념품이다. 그래서, obviously, 분명히, I can't put the people in my suitcase. 얘네를 내 저기, 캐리어에다가 담고 올순 없지 않겠습니까? To take them home. 18살이라 그런지 워딩이 좋겠네요. 자, but while we are together, I can have conversations and laugh with them. Sometimes I add them on social media or ask for는 요구하다죠. Ask for their contact information so that. 자, 이거는 so that 안 써도 되죠. I로 겹치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돼? In order to stay로 그냥 바꾸면 되겠죠. 요거는 서술형 조심하시고요. 저거는 구로 전환하는 거 출제될 수도 있죠. So that I can stay in touch with them. 자, 요 정도 보고 다음. 2 years ago, I made friends with an elderly couple from Japan. I met at the Jeonju Hanok Village. While in the restroom, I happen upon a woman's bag. 자, happen upon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쓱 했는데 upon이 오늘 더 위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 이렇게 딱 마주쳤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happen upon 하면 뭔가를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죠. 그래서 우연히 여자 가방을 발견했는데 right away I took it to a nearby police station. When I got there, I met an elderly couple who had come. 자, 여기는 당연히 과거 완료 나와야 되겠죠? 왜? 저 뭐야? met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과거 완료 벌써 두개 나왔네. 과거 완료 포인트 두 개는 조심하시고요. They're looking for their lost bag. 자, 요거는 요거 조심하셔야죠. 이거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분사 구문이죠. 그요 대여는 그냥 뭐예요? 그냥 부사예요. 거기서 찾으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분사 구문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happily the woman was the owner of the bag that I had found.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후 관계가 명확하죠. 내가 먼저 찾아다 준 거니까. So I handed it to them. They were so thankful that so that 구문인데 너무 아쉽다. so that이 너무 가깝죠? 그죠? 접속사 되시고요. They treated me to dinner. treat은 대우하다, 대접하다죠. And we had a great time together. So we still keep in touch. And last year they even visited my home in Gyeongju. So for me, this proves that a good relationship is the best souvenir. 그래서 훌륭한 관계야말로 최고의 기념품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Because it can make the memories of a trip last. 자, have make let 또 나왔죠? 자, 두 번째 나왔네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For a long time. 또 있어? Save precious memories with your own souvenirs. In the end, 결국, travel is really about personal memories and unique experiences that will color. 자, 여기서 color는 동사로 쓰인 거고, 주격 관계대명사죠. 색깔을 칠해주다, 다채롭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Color your soul and enrich your life. 그래서 저도 이건 공감하고요. 여행을 확실히 여기저기 다녀봐야 시야가 좀 풍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지는 거좀 괜찮아지면 내년에 무조건 해외여행 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so the next time, 다음에는요, you think about grabbing a souvenir as a reminder of your trip. Remember, whatever captures your own priceless, priceless 무슨 뜻? 가격이 없으니까 하찮은 이러면 안 돼. 그만큼 나한테 소중해서 가격을 못 매긴다는 거니까. 자,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invaluable도 아셔야죠. invaluable 막도 마찬가지로 아주 귀중한이란 뜻이죠. The priceless moments will be better than any souvenir you can easily buy with money.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아, finally. 질문? 끝. 오케이. 야, 오늘 일과만 하고 저기 모의고사 해줄게.